이번 시간은 물가의 애차입니다. 물가의 삼수변이죠. 물수변입니다. 언덕이죠. 언덕과 물이 겹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? 언덕에서 물하고 겹치니까 물가라는 얘기가 어감이 오죠. 언덕과 물이 만나는 부분이니까 물의 입장에서는 가의 가장 그 가장자리 끝부분이죠. 그래서 물가에가 됩니다. 천에 물수변, 삼수변, 언덕에 물과 언덕이 만나는 곳은 물의 입장에서 보면 변두리다. 가장 변두리다. 가다, 물가, 애가 되겠습니다. 물가에. 천에. 언덕에. 언덕에. 물가에.